100m 수영장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강습 신청을 하려고 밤을 새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수강 신청 인원에 비해 빈자리는 적은데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영동 지역의 특성화 고교생들을 위한 인재 취업 페스티벌이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고교생들은 취업 정보를 얻고 기업은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강릉원주대가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해온 교수를 해임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해당 교수와 교수회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출 효자 종목인 파프리카는 모두 외국산 품종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국내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의 장단점을 비교해 공개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대규모 학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비해 규모가 적은 삼척 캠퍼스는 불이익이 많다며 총동문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수영을 배우려는 강릉 시민들은 많지만 수영 시설은 한계가 있어 매달 회원 등록일이면 밤을 새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원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 5시 수영장 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들은 강릉 국민체육센터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새로 강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어제 8시부터 와서 기다렸습니다. 예. 잠은 차 안에서 1시간 잡아왔어요.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은 많지만 수영시설과 강습 시간의 한계 때문에 매달 회원 등록일이 되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한 달에 1,000명만 강습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회원들은 연장이 가능한 데다 수강을 포기한 빈자리 안에서만 신규 회원을 받기에 선착순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회원들은 빈 자리가 많지 않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습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침 8시 2초만 마감됐습니다. 신규 접수를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저희가 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릉시에서도 그 수영장의 추가 설립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 좀 되었으면. 현재 강릉에는 사설 수영장 한 곳도 운영 중인데 강릉시가 운영하는 곳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시내 중심과의 거리도 꽤 되다 보니 이처럼 시민들이 국민체육센터에 몰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강습을 받기 힘든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습 시간 연장이나 시설 확충 등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한입니다. 영동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재 취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35개 기업들의 현장 채용 면접과 적성 검사, 진로 상담 등이 한 번에 이루어져 호응을 얻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벽면에는 빈틈없이 기업 정보와 인재 채용안이 붙어 있고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업체를 찾기 위해 진지하게 읽어봅니다. 춘천 원주에 이어 영동권에서 처음 인재 취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영동지방 14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800여 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1, 2학년 학생들은 진로 결정을 위해 선생님과 신중하게 상담하고 적성검사도 받습니다.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은 채용관에서 실전에 나섰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면접 컨설팅과 이미지 메이킹을 배우고 직접 현장에서 면접에 참여함으로써 채용문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많이 준비하고 왔는데 기업들도 좋은 곳이 많은 것 같고 면접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긴장 많이 됐고 엄청 막 종류가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고민도 많이 됐고요. 근데 그냥 다 사람들이 좋으셔서 잘 해결되는 것 같아요. 일부 수도권과 영서지방 업체를 제외하면 참여업체 35곳 대부분이 영동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가까운 곳에 숨은 인재를 발굴해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영동지방의 우수한 학생들하고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여서 서로 이제 윈윈하고 서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앞서 춘천 원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151명이 채용을 확정하고 50여 명이 2차 면접을 기다리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우량업체 참여를 늘리고 취업 페스티벌 기회를 계속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 원주대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교수가 해임돼 파문이 예상됩니다. 강릉 원주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어제자로 대학 교수회 사무처장 김모 교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김 교수 측은 절차를 무시한 원칙 없는 징계라며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원주대 교수회도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긴급히 모으는 한편 법적 대응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를 비롯해 강릉 원주대 교수회는 전방욱 총장의 기성회비 목적의 부당 사용과 구조조정 문제점 등을 내외부에 알리며 반대 활동을 해왔습니다. 강원도의 수출 효자 작목인 파프리카는 모두 외국에서 수입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풍토에 맞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어떤 품종이 재배에 알맞는지 그 결과를 농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원군 김화읍의 한 파프리카 재배하우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마련한 여름 재배용 파프리카 품종 평가회. 도내 곳곳에서 많은 농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는 14품종으로 모두 외국에서 수입된 것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풍토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은 종류별 파프리카 특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농사를 지었으나 앞으로는 자기 지역에 가장 알맞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국내에서 재배되는 모든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품종별 특성과 생산량 등에 대한 시험 재배를 통해 그 결과를 농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14품종을 저희들이 그 실험을 해서 농가가 직접 현장 포장을 보고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그 이 품종 간의 정보를 농민들한테 충분히 제공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객관적으로 그 종자를 선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파프리카 재배 면적은 159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 신선 채소 가운데 수출 물량도 가장 많아 효자 종목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이 농사지을 파프리카 품종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강원대학교가 대규모 학과 구조 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척 캠퍼스가 춘천 캠퍼스에 비해 불리익이 많다며 총동문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강원대학교와 통합된 강원대 삼척 캠퍼스. 통합 당시 캠퍼스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양해각서에 따라 지난해 초까지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본교와 삼척 캠퍼스에 설치된 유사 중복학과를 조정하라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최근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통폐합이나 학과 명칭 변경 등이 추진되고 있는 학과는 삼척 캠퍼스에서만 10개 학과에 달합니다. 삼척 캠퍼스 총동문회 측은 강원대 본교는 학과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반해 삼척 캠퍼스는 명칭 변경이 많고 일부 학과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춘천 캠퍼스의 건축공학 5년제로 되어 있는데 삼척 캠퍼스의 건축 디자인 학과로 변경하면서 4년제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삼척 캠퍼스 공학대학의 8개 학과가 춘천 캠퍼스와 유사해 6, 7개 학과의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복학과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춘천 캠퍼스 역시 교과 과정을 수정하는 등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원하는 게 교육과정이 70% 이상이 상위해야지만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냐는 부분도 좀 그쪽에서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좀 변경했었거든요. 강원대학교 학과 구조 조정안은 현재 교육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유사 중복학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대학에 정원 감축 등 행 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어 구조 조정 여파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강릉 종합물류단지의 선진화 방안을 밝혀 향후 정상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를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업이 정체돼 있는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종합물류단지를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고 관련 일자리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종합물류단지는 지난 2005년 강릉 향토개발이 기반 조성 사업을 진행하다 이후 업체 부도와 단지를 인수한 주식회사 원익과의 유치권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강릉시 성산면의 한 숲에서 39살 최모 여인과 술을 마시다 최 씨가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자 폭행하고 지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73살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와 최 씨는 이달 초 한 주점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가 한국호텔리조트학회에 의뢰해 시민과 관광객 953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친절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9.6점 상승한 61.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가 올 상반기 척산조격체험장 영농조합, 속초중앙시장 활어공동구매 등 7곳에 이어 하반기에는 설악산 영농조합법인 등 3곳을 사회적 기업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속초시에는 현재 사회적 기업 1곳과 예비 사회적 기업 18곳 등 모두 1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양양군이 구규림 관리소와 함께 오는 11월 말까지 소나무류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반출 금지 구역에 소나무를 들여오거나 검인 또는 생산 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옮기는 행위입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강원도 내 여성들의 출산율이 다소 높아지는 가운데 평균 출산 연령도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1.374명으로 1년 전 1.338명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2세로 2011년 이후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수는 103.8명으로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 강릉 시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9월 1일 오후 6시부터 실내종합체육관에서 기념식과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기념식에 이어 7시부터는 조항조, 신유 등 유명 가수 공연은 물론 카페라와 발레단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9시 50분부터는 이명 대종각에서 최명희 강릉시장을 비롯한 지역단체장들과 시민대표 등 24명이 타종식을 거행합니다. 한편 시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 9월 1일 오죽헌 박물관과 대관령 박물관, 통일공원, 하슬라 아트월드, 선교장, 아라나비 등을 강릉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강릉시가 쇼핑센터와 종합병원, 분수대 등 다중이용시설 냉방기에 레지오 렐라균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일정은 오는 29일까지로 15곳, 51개의 냉각탑수나 수계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재검사, 즉시 청소, 살균 소독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레지오 넬라균은 오염된 물속에 균이 서식하면서 인체에 흡입 전파되며 권태감, 근육통 등의 증상과 함께 폐렴으로 진행될 경우 10%의 치사율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삼척시가 환선글 모노레일의 이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삼척시는 환선글 모노레일 이용료를 성인 왕복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치고 의견 수렴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 중인 환선글 모노레일은 3년 동안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10%가량 떨어지면서 운영업체가 올해 초 요금 3,000원 인상과 함께 시설 매입을 삼척시에 요청해왔습니다. 삼척시는 요금 인상 후 수익률을 살펴본 뒤 향후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 터널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